쿠폰 비용 없습니다. 무조건 900원 대나. 대나든 싸꺼.com 무조건 여기야. 여러분들을 위한 가성비 팀.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성능도 잘 나오면서 가성비가 탄탄한 팀. 바로 어디냐? 짜라라라라라라. 유벤투스입니다. 유벤투스.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거 올려드리잖아요. 5천억 미만으로 팀을 짰을 때 4231, 523, 532 어떻게 짜야 되는지. 유벤투스가 생각보다 선수진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즌도 많고 가격대가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2-3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유벤투스를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231 먼저 유벤투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원톱에는 요 친구가 솔직히 나는 가격 대비 정말 착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300억 치고 양발잡이에다가 요즘 메타가 ZD가 또 잘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커브도 좋고 예감도 있고 파워헤더 있고 개인기도 4성입니다. 은카 달면 요 공리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. 지단도 있고요, 뭐 키에사도 있고요, 델피에로, 네드베드. 유벤투스가 그나마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 공리에 피지컬이 들어갈 만한 선수가 딱히 없다는 거. 저는 여기에다가 델피에로 정도 딱 써주면 괜찮지 않을까. 요 부담이 있는 분들은 요런 거 3카 쓰셔도 돼요. 그렇게 하고 한쪽 자리에는 네드베드 갈게요. 네드베드도 시즌이 진짜 많죠? 본인의 돈이 진짜 없는 분들은 MC 은카 이런 식으로 출발하시면 돼요. 저는 빵탄 정도 써줄게요. 오른쪽에는 난 요 친구도 솔직히 국밥인 것 같아요. 키에사. 수미 한 자리는 당연히 포그바.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짝으로 르미나도 좋아. 르미나도 좋은데 단점이 뭐냐? 매물이 없어요. 매물이. 그래서 매물이 많은 비달을 가는 게 정배다. 비달 같은 경우에는 한 6카 정도. 은카는 이제는 조금 아쉬울 때가 됐어요. 은카를 쓰고 풀케미가 되면 요 정도인데 이러면 슈팅이 조금 안... 그렇기 때문에 한 6카 정도로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 다음에 센터백에는 로메로도 있고 브레메르도 있고 칸나바로도 있고 비에이라도 있고 카세레스도 있고 저는 일단은 로메로를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민첩한 게 좋다 그러면 칸나바로도 솔직히 생각보다 쓸만하긴 해. 칸나바로가 다리가 짧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막상 써보면 생각보단 괜찮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진짜 든든한 급밥은 카세레스가 좀 든든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6카 정도 써주면 되겠죠. 돈 있는 분들은 7카까지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 7카로 올려서 급여를 조금 더 투자하고 저렴한 가격에 카세레스를 써도 됩니다. 그 다음 키퍼는 유벤투스니까 반데르사르. 그 다음에 이제 급여가 33이 남네요. 그럼 일단 여기에다가 칸셀루 요런 거 하나 써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산두루 8짜리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주면은 3천억이 안 되는 유벤투스가 완성이 됩니다. 여기서 한번 대체 선수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모빌레 대체 선수 호날두, 앙리, 트레제겐은 성능이 아니니까 뺄게요. 요정도. 돈 있는 분들은 좋은 시즌. 공미 자원은 지단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많이 비쌉니다. 지단은 LN 이상. 제가 봤을 때 유벤투스의 이 공미 세 자리 있죠. 이 세 명이 국밥이야. 그래서 웬만하면 세 명을 유지시켜줄 것. 비달 포그바는 칸셀루 그리고 르미나. 근데 이거는 매물 없음. 유벤투스가 라비오도 있긴 한데 라비오는 짝발이니까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센터백은 칸나바로 약간 고강이 필요. 그 다음에 비에이라 요것도 마찬가지 고강 필요. 그 다음에 브레메르 산드로도 펠레그리니 대신 급여가 19. 뭐 칸셀로는 시즌이 다양하니까 골라서 쓰시면 돼요. 급여가 남는다? 하드라도 다닐루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음. 그리고 센터백에 그 친구도 있어요. 스투라로 키퍼도 슈체스니. 자 그러면 4231은 요정도로 짜보겠고요. 그 다음에는 523 한번 가볼게요. 52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빠릿빠릿한 친구들이 좀 좋긴 해요. 임모빌레보다는 앙리나 약간 요런 애들이 또 괜찮을 수가 있어. 아니면 호날두를 쓰더라도 여기 위에 호날두를 쓰긴 어려우니까 뭐 약간 요런 느낌을 쓴다던가 돈 있는 분들은. 야 근데 2-300억대는 임모빌레가 그냥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앙리도 마땅한 게 없네. 이거는 임모빌레 바꿔 갑시다. 여기에다가 델피에로 요거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네드베드가 들어가는 게 깔끔하죠. 저는 키에사보다는 델피에로랑 네드베드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조금 더
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뭐 여기 안 맞는 선수가 있다고 하시면은 키에사를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쿨로셉을 넣어도 돼요. 그 다음에 한쪽 자리는 포그바, 요 친구는 무조건 가격대에 맞게 들어가주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칸셀로를 한번 써볼게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세레스 써주고, 어차피 스위퍼니까 요 정도만 투자를 해줄게요. 그 다음에 요쪽에는 로메로 똑같이 가지고, 그리고 500에 칸나바로 쓰는 거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. 이게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거 뭐 써주면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.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약간 대중적인 걸 원하신다면 요런 느낌으로. 유벤 강력해 보이죠? 아니 유벤이 되게 좋다니까. 여기도 반대사를 넣어주고요. 그러면 급여가 34가 남네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닐루 17짜리 이런 거 금카 써주고, 이쪽에다가 산두루, 산두루도 17짜리가 있어요. 이런 거 써주고,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또 유벤투스 완성되면서 2700억이다. 오사미, 네, 라스 오사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인모빌레는 붓밥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들어와주고, 옆자리에는 뭐 사실 키에사, 레드베드, 델피에로 뭔가 피지컬이 굉장히 아쉽잖아. 조금 더 침투를 좀 잘할 수 있는 호날두나 앵리 쪽으로 가주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하거든. 아니면 여기에는 돈을 조금 쓸까? 오사미는 조금 과감하게 내가 돈이 좀 있다, 요거랑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지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레드베드가 들어오는 겁니다. 레드베드가 든든하게 이런 거 싹 들어와 주면서 여기다가 칸셀로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볼 포그바. 아 이것도 돈 있으면 사실 이것까지 가지면 진짜 좋은데, 어? 돈 될 것 같은데? 카세레스 뭐 이런 거 7카 하나 써주고, 그 다음에 저는 500이니까 칸나바로 한 2배수 6화 정도 하고, 요쪽에 짝으로 이제 로메로 해주고. 독일 잘 모르겠네. 5천억이 좀 넘긴 하겠네. 그러면 이걸 내려. 여기도 반대로사를 하나 넣어주고, 그러면 급여가 33. 여기다가 다닐로를 하나 써주고, 요쪽에 16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16은 펠레그리니밖에 없지 않나? 아 요것도 17이구만. 잠깐만, 17이면 산두루. 산두루가 16짜리가 없네. 그러면 방법이 있긴 해요. 줄여주면 4천억. 4천억이면 투톱 좀 야무진 거 쓰면서 양발 느껴주고 레드베드 중거리 슈팅, 아니면 칸셀로 풀백으로 여기 풀백으로 급여 낮춰서 옮긴 다음에 여기 비달 이런 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낮추시면 돼요. 이렇게 좀 가난하게 가는 거야. 진짜 돈이 없으면 뭐야, 비달을 검색하겠다고요. 자 요것도 응카만, 포그바도 백투백, 칸나바로 응카만. 대신 얘네 급여를 올려주는 거야. 6카만 응카만. 급여만 바꿔줘도 오사미는 델피에로가 쓸 자리가 마땅히 없어요. 투톱으로 쓰거나 안 쓰거나 요정도만. 이러면 또 1500억 1400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즌만 바꿔주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, 가격대에 맞게 충분히 짤 수 있는 스쿼드가 바로 유벤투스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나 궁금하신 그런 팀 케미가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짜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